요한복음에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서 썼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도들 12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사시다가 밧모섬에서 유배된 섬에 밧모라 그러죠. 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뭐 목도 잘리고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뭐 사자밥이 되고 기타 다 감옥에서 죽고 했는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면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이 요한이 쓴 복음은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만 간직하면 다른 거 걱정 없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성을 보면 요한이 살았을 때 가장 늦게 살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이 로마에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제자들 다 죽였는데 감옥에 넣고 목치고 사자밥 대고 막 다 죽였는데 이게 하나 남아가지고 그죠? 요리조리 피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식 너 맛 좀 봐라 이래서 코를 걸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커다란 소철 갖다 놓고 사람들 많은 광장에 소철 갖다 놓고 밑에 장작을 베고 피웠답니다. 요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죄를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본보기로 로마에서 그러다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데도 요한은 얼굴이 뭐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뭐 얼굴이 풀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상해야 되는데 아주 밝은 빛으로 아주 여유롭게 물 속에 딱 뜨거운 물이 그런데 이제 삶아져야 되는데 아니 5분, 10분 있어도 그대로인 겁니다. 이 사람,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만 흐르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전승을 보면 그렇게까지. 아니,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영광의 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내 전체를 다 아시는 분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보다 하나님을 내 우선적으로 담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봐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 내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마음속에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들어오긴 들어오죠 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근데 내가 충만하다 이 말 내가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이 성경은 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쓰여 있는 책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그게 행복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죠? 거기에서 욕심 안 내고 거기에서 남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내면서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늘 욕심에 돈이 부족하다 더 하다 보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경건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기 어렵죠. 계속 공허하죠. 계속 부족하죠. 계속 걱정이죠. 이놈의 돈 때문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대법관, 나는 국방부 장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자식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더 좋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국방부 장관, 대법원장, 그죠? 국회의장, 그거 너희들이 요구하는데 그거 되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걱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부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도 366번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매일 괴로워. 매일 힘들어. 네 몸 망가져. 그렇다고 너 가져갈 거냐? 내일 죽으면 너 그거 다 뭐 할 건데? 아까 우리 성경 봤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없는 것 때문에. 그죠? 그래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좀 봐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제일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 내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구육간에서 태어났어. 말 먹이 주는 곳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난 집도 없어. 절도 없어. 가족도 없어. 내 혼자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 가지고 다닌 게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밥 얻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게 뭡니까?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득 차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작으냐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진짜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 걱정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요. 용광로 안에서도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 성경에만 없지.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그걸 전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돈에 빠져가야 막 예측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두면서 돈돈돈 하는 이거 내가 다 끝냈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너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내가 가난했잖아. 근데 가장 가난한 내가 가장 부유한 것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지 않느냐? 키 작고 몸 약하고 누구한테도 내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몸이었는데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나는 다 내려놓았다. 다 아버지께 맡겼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맡겨.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마음 두고 있는 병인인데 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탐욕, 탐심 이제 그만해. 편안해.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것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지 끝이 나는지만 가지고 있어. 오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자국자국 쌓여서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를 이 땅에 살면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